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쇼킹 탑10. 오늘은요. 여러분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10가지 사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뱀파이어 같아요. 자, 이 사진은요. 사실 그 외국에서요. 김정은에 대해서 묘사한 약간 김정은을 굉장히 좀 코미디적으로 좀 묘사한 사진인데요. 약간 좀 G드래곤 같은 느낌도 나고 사실 김정은이 이런 스타일로 우리나라에 왔다면 굉장히 대스타가 됐을 수도 있어요. YG의 양현석이 바로 데려갔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그동안 사실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몰랐던 충격 사실 탑10! 바로 그 10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북한이 막 우리한테 너네 그만해 그만해 안 그럼 우리가 살포할 거야 너네 죽일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왜 나만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뭘 잘못했다고 저러고 대포 막 입고 있는 거야? 핵이요. 야, 핵 아니야. 너 요즘 뉴스 안 보냐? 아, 나 진짜 이것들. 너네 자꾸 이렇게 상식 없이 내 방송 볼래? 꽁디님 맞습니다. 대북 방송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대북 방송은 과연 뭘까? 자, 많은 분들이요. 대북 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그 지뢰 도발을 우리나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뢰 도발을 한 이래로 대북 방송을 우리나라가 다시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이 야 대북 방송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왜 대북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확성기 틀고 에롱 북한 니네 뷰시 나만이 더 잘 살지 메롱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뭘 그렇게 대북방송에 부들부들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북방송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북방송은요, 사실은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요. 확성기가 되게 크게 있어요. 그 남한 쪽 위치에.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 주민한테 북한 너네 체제를 비판하고 뭐 남한은 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다라는 선전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일단 확성기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보여드릴게요. 확성기의 사이즈가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지금 북한 이 남한에서 남한 군대가 이렇게 확성기를 다시 설치를 했어요. 사실요. 얘는요. 우리가 2004년 6월 15일에 모두 철거를 했어요. 2004년 당시 우리 정권이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대북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지뢰 도발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욕할 거 방송 하나 틀었다고 북한이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어요. 왜요? 사실 이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약 24km가 최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8선 근처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약 살고 있다면 이건 다 들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남한이 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 38선 근처의 북한 군인들이라고요. 왜냐면요. 어쩔 때는요. 이제 북한 군인들도 38선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들려오니까 안 들을 순 없잖아. 그런데 북한 군인들한테는 정말 군인들이면 모르겠어요.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의 내부적인 아주 소식, 들려오는 소식까지 세세하게 대북 방송을 통해서 나만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 국가의 세세한 일들을 이 남한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대북 방송을 더 뭐 일부러 찾아서 들을 순 없겠지. 하지만 들리면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소식의 내용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야 북한 니네는 다 공산주의야 라고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북 방송에서는 평소 북한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스포츠나 또는 건강에 관련된 거 또는 전 세계 소식에 대해서도 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매개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 재밌는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있고 하니까 자꾸 듣고 싶은 거야. 게다가 북한의 날씨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하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자체도 뭐 날씨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를 주고 있지 않은데
이 대북방송,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상청이 좀 더 발전이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날씨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래요. 북한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답니다! 빨래 걷으세요! 어? 근데 진짜 비가 와.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딴 건 몰라도 날씨 이야기에 있어서는 나만의 정보력을 더 신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맞아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확성기에다 대고 오후에 비가 옵니다. 뭐 빨래를 걷으세요 했더니 북한 군대에서 밖에 널어놨던 빨래를 걸었던 일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소식에 있어서는요. 워낙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가 지난 월요일날도 방송을 했지만 꽉 갇혀진 체제 안에서 살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 외에도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막 전해주니까 굉장히 뭐랄까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건강. 건강에는요. 뭐 희귀병을 고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아가 미성숙아로 태어났는데 남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가지고 애가 다시 정상이 됐다. 이런 건 네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떠나서 북한 주민들 혹시나 아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한테는 혹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나는요 사실 내가 오늘 방송 조사하기 전에는 북한 물러가! 북한 물러가라! 이런 얘기만 하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머리를 쓴 거죠. 북한 사람들 가슴에 좀 더 사무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한대요. 북한에다가 내놓은 방송에다 야! 너 그거 알아? 남한 대통령 박근혜지. 근데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 번이나 중국에 갔는데 야 김정은은? 김정은은 왜 외국 안 가? 야 별로 지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지도력을 인정 못 받는 거 아닐까? 살살 긁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빠가 아니야. 왜냐면 너무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니네 나빠 하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살 긁는 거예요. 어 박근혜는 세 번이나 중국 갔는데 너네는 중국이랑 별로 안 친하니?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이런 방송을 했었대요. 막무가내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근데 누나 아니 38선 근처에서 확성기만 대고 얘기를 하는 게 북한 주민한테 영향이 될까요? 그 내용은 많은 군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인들 총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냥 듣고 에휴 남한 것들 또 지랄이네 하고 넘어간대요. 그런데 날씨가 정확한 걸 듣고 뭐 병이 고쳤다는 걸 듣고 막 체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들었던 내용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게 북한 정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확성기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점점점 퍼져가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대북방송 하지 마라 마라 했어요. 그래서 2004년 6월 15일에 이걸 철거했어요. 그게 그런데 11년 만에 바로 이번 달 2015년 8월 4일 날 지뢰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다시 설치를 하고 대북방송을 한 거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 25일날부터 저희가 멈췄죠. 그런데 하루에 8시간 정도 총 11곳에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불규칙해요. 언제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낮 시간에 불규칙하게 이 방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대북방송에 이거 말고 또 무슨 내용이 나가요? 글쎄요. 그 대북방송에 얼마 전에는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도 나가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또 나가고요. 빅뱅의 뱅뱅뱅의 노래도 나간대요. 아니 근데 이게 노래가 나가는 게 도대체 뭐 무슨 영향이 있어요?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요. 북한 군한테 일부러 밝은 노래를 틀어준대요. 막 이렇게 막 소원을 말해봐 뱅뱅뱅 그러면 북한 군들은 그렇게 밝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사기가 떨어진대요. 야, 쟤네는 뭐야? 쟤네 남한은 맨날 저런 노래 듣고 사는 거냐? 응? 우리는 이러고 밥도 못 먹고 탄광에서 일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가난 사는데 이렇게 사는구냐? 그래서 그게 북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팝 노래를
일부러 트는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요,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탈북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됐냐 했을 때 많은 부분이 이 대북 방송을 듣고 나만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서 왔다고 해요. 즉, 북한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9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풀떼기 아세요? 여러분 이풀떼기 아세요? 이풀떼기가 뭐냐면 바로 마리화나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미국 문화 방송을 할 때 이런 걸 했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단풍잎 아닌가요? 마리화나예요. 마리화나라는 건 중독성은 강하진 않지만 강한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합법화된 곳이 많이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걸 의료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걸렸어, 맨날 우울해, 살기 싫어,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에게 이걸 일부러 약으로 처방을 하기도 해요. 왜 처방을 하냐?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사람의 기분이 붕붕 뜨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뭔가 좀 나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선 이 마약, 대마초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마리화나가 대마초예요. 대마초를 복용하게 되면 한국에선 법적 처벌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북한에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얘는 예외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지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 외국인들 중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급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이 풀이 길가에 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마리화나인지 대마초인지 알아요? 우리 몰라요. 우리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대마초라는 풀에 좀 더 외국인들은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저 봐라! 길가에 막 대마초가 막 펴있네? 저 동네 가니까 막 대마초를 막 일부러 작물을 막 하는 거야. 재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주민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담배를 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흰 종이에다 이렇게 말아가, 대마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뽀끔뽀끔 다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야? 공산주의 체제에 꽉 막힌 북한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피고 있네? 그래서 이게 입소문으로 외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북한에선 마리화나가 합법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실을 보니까 북한에서 길거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대마초는 미국이나 외국 등지에서 자라나는 그 강력한 환각의 성분이 있는 그 대마초와는 약간 다르대요. 하지만 같은 종류긴 하지만 약간의 그렇게 강한 환각작용이 있는 아이는 아니라 그래요.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워낙 담배가 비싸다 보니까, 북한에선 담배가 비싸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싼 입으로 피우기 시작을 한 거죠. 게다가 얘가 엄청난 환각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마의 줄기 있잖아요. 이 줄기를 사람들이 뭐 삼배를 짜거나 아니면 줄, 끈, 로프, 그물, 모기장 만들거나 또는 천막을 만드는데 이걸 사용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삶에 도움을 주는 식물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향신료로도 쓰인대요. 씨앗도 있대요. 씨앗은 조미용으로도 쓰이고 짜가지고 기름도 만든대요. 이게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마약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대마초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식용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어 공부 하나 하고 갈게요.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있어? In North Korea.
읽어보세요. In North Korea, 북한에서는요. 자, 이거요.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마리주아나? 아니요. 이걸 marijuana. 미국식 발음 marijuana라고 읽어요. Marijuana is legal.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Legal. 자, 채팅창에 써볼까요? Legal이란 단어는 합법적이란 형용사예요. Legal, 영어로 써보세요. Legal, 합법적이고 commonly used,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used, 사용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gal,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갑자기 쇼킹탑10에 왜 문제냐고요? 제 맘입니다. 합법적이라는 뜻. Legal의 반대는 어떤 단어일까요? 문제 나갑니다. Legal의 반대의 단어를 써보시오. 알리가리요! 알리가리 뭐니 얘들아? 아, 나 진짜. 그렇죠. 정답은 IL만 붙이시면 돼요. IL만 붙이고 그대로 다시 써주면 됩니다. Illegal. 자, IL만 붙여서 다시 쓴 거 보시죠. Illegal. Illegal. Legal은 합법적인. 근데 illegal은 안 합법적인. 안 합법적이면 뭐지, 한국말로? 비합법적인? Illegal. 그래서 이렇게 붙이죠. Illegal. 불법적인!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휘력이 딸려요. 불법적인이란 뜻이죠. 안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이렇게 단어 하나 배우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파리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어도 배우고 쇼킹한 일들도 배우고 재밌죠?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Well, in North Korea, marijuana is illegal and commonly used.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파리 소개할게요. 파리 소개하기 전에 추천하셨어요? 유튜브 구독은요? 지난주 쇼킹탑10 놓쳤다면 후회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현재 북한 체제 3대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 일대우 수령 김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일대 수령 김일성, 2대 수령 김정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요. 지금 그의 아들 김정은이 이 나머지를 받아서 하고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일이 아직 왁캐 늙었노 이랬는데 이건 그래도 풍채 좋았을 때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영어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The leader of North Korea from 1994 until his death in 1994. What? 뭐가 잘못됐다.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from 1994 to 2011. 자, 김일성에는 약간 숫자가 잘못됐네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가져왔네요. 파리. 김정일의 시체는 미라화돼 있다. 미라로 전시한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대박 사건 있잖아요. 중국에 외국인들을 위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대요. 북한 전문 여행사가 관광 코스로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관람할 수 있는 코스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김정일 보이시죠? 김정일은 17년간 북한의 체제를 독재했고요. 사실 이 사람이 막 얼마나 독재하니까 좋아. 자기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막 산삼, 불로초 막 전 세계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먹었대요. 그런데도 결국 70세를 못 넘기고 2011년 12월 17일 날 방문차 한 무슨 열차를 방문했는데 그 열차를 탑승해가지고 거기서 심장 마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거기서 사망했어요. 2011년 12월 17일 일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김정일의 시체는요, 다시 잘 보관이 됐죠. 방부제 처리를 잘 해서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안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김일성도 그렇게 처리가 됐거든요. 네, 한번 신문을 좀 볼게요. 김정일의 시신 예상 영구 보존법입니다. 체내에서 혈액을 완전히 빼낸 후 뇌와 안구 내장 등의 장기를 적출하고 자연 건조시키고 얼굴에 확장하고 약 8개월에서 1년 동안 영구 보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작업을 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오버 아닌가요? 왜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쇼킹탑텐 거짓말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믿고 보는 방송 제시카의 쇼킹탑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수산 궁전에 한 외국인 관람객이 들어갔습니다. 입장 전에 금속 탐지기를 거쳐야 돼요.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요. 먼지 제거용 바람이 부는 터널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발에 있는 청소 기계도 신발의 바닥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도 건너가셔야 돼요. 그렇게 아주 철저한 관리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미라가 돼 있는 김정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꼬라지 보소. 자, 이거 내 거짓말 아니야. 자, 여러분이 시신을 보러 갑니다. 이 시신을 보려면요, 반드시 이쪽 발 밑에서 김정일의 발 밑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체 주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김정일의 시체는 방부제 처리가 돼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인민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천이 가슴까지 덮여져 있고 여기 있는 꽃 보이세요? 이 꽃은요, 김정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김정일화예요. 아, 왜 웃기냐 이 얘기가? 이게 김정일화야. 그래서 이 김정일화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어요. 혹시나 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요. 이거는 김정일의 시체지만 다른 방에 가시면 김일성의 시체도 미라화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런데요, 얘네를 관리하는 게 더 웃겨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관에서 꺼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계속 시체를 오랫동안 방부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를 계속 발라줘야 된대요. 특히나 노출이 된 부분, 얼굴이나 손, 목 같은 부분은 혹시라도 좀 더 산소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꺼내서 방부제를 다 발라준대요. 게다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시신을 완벽하게 꺼내서 발삼향액이라고 하는 어떤 방부 액체에다가 수조에 한 달 동안 담가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체를 담가놓고 좋은 그 굉장히 고 퀄리티의 모양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실제로 아직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정확한 처사는 아직 안 나오지만 김일성이 죽고 나서 미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신에 만드는 데만 있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요? 11억 6천만 원이 들었어요. 처음에 미라만 만드는데 11억 6천만 원을 들었고 김일성 시신을 관리하는 데만 연간 9억 3천만 원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요가이거 사람 몸뚱이를 미라로 만든다고 10억씩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시면 이제는 김정일과 김일성 두 사람의 시체 관리를 위해 1년에 20억씩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젠 아셨죠? 북한의 김정일의 시체가 미래화 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7위로 넘어가 볼게요. 7위. 재밌어요? 2013년 11월에 있던 일입니다.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일이네요.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 약 80명의 사람들이 얼굴이 가려진 채 말뚝에 묶여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눈을 가린 채 말뚝에 묶여서 앞에 여성과 아이들이 있는 채도 불구하고 기관총으로 난사당합니다. 보통 총살을 당할 때 총을 한 방 쏘면 사람이 죽지만 기관총을 쏘면 여러분의 몸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은 걸까요? 북한에선 성경을 읽거나 한국 방송을 보거나 포르노를 시청하면 사형입니다. 보통 성경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제대로 탈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탈북의 기간이 어쩔 때는 뭐 1개월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3년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5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냐면 한국에서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중국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보고 교화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혹 해겨라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 성경에 알게 되고 북한 체제에 반대하게 되지. 근데 북한이 이거 감을 잡은 거야. 아, 이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오는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선교사와 접촉했다라는 증거가, 선교사와 접촉했다라는 감이 있거나 성경을 읽었다라고 감이 있으면 무조건 특별조사 대상으로 분류돼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존재들, 그리고 총살 1순위가 돼요. 되게 정치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총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 방송을 시청했거나 또는 포르노를 시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 북한에도 포르노가 있어요?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전 북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요? 북한에서 유포된 포르노입니다. 의외로 정상적이네요. 왜? 그러면 인민복 입고 있을 줄 알았어? 막 몸에 배지 있을 줄 알았어? 막 김일성 수령님 배지 막 달고 있을 줄 알았어? 근데요, 이 영상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드릴 거지만 사실 이 영상은 굉장히 논란의 영상이었어요. 왜냐면 이 포르노가 유포가 됐어요, 북한 내에. 그런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었냐면 얘가, 이 여자가 이설주다. 이설주는 현재 북한의 수령으로 있는, 지도자로 있는 김정은의 부인이에요. 이게 이설주다라는 썰이 있었어요. 물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썰이 있었다는 거죠. 합성 아닌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합성이 워낙 쉽게 일어나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영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도 포르노가 있긴 한가 봐. 아, 난 북한 사람 그런 거 안 볼 줄 알았다. 난 북한 사람, 나 진짜 북한 사람들은 난 다 순수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여튼 이런 포르노를 시청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사형이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북한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는지 존재 여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포르노... 글쎄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대형 콘돔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콘돔 아니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요. 국경 근처에서 사람들이 큰 풍선을 띄워보네요. 대북풍선이에요. 맞아요. 콘돔 아니고 대북풍선인데 이게 뭐냐면 이 풍선을 불어서 이 밑에다가 성경을 넣어요. 근데 성경을 책을 넣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몇 장, 다섯 장 또는 성경의 한 장 이거를 밑에다가 넣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람이 어디로 갈 거고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떨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거를 띄워보낸대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삐라 보내는 것처럼 있잖아. 삐라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역에 이렇게 마을 주민 근처에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주워서 이 성경을 보고 한대요. 삐라가 뭐냐? 아, 삐라가 모르시구나. 여러분 요즘 삐라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 막 볼펜하고 자 주고 이런 시대 아니야? 나 어렸을 때는 삐라가 있었거든요. 삐라가 뭐냐면 이상하게 막 이렇게 꾸겨꾸겨한 종이가 막 있어. 근데 보면 되게 촌스러운 그림에 막 사람들 다 이러고 있고 막 뭐 뭐 너네 정부는 뭐 어쩌고 니네 뭐 남한의 정부는 막 썩었고 어쩌고 북한 체제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라가 뭐냐면 북한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에다 이걸 보내는 거야. 여기에 정치 선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와라. 남한은 다 썩은 나라다. 니네 남한에서 살기 힘들지? 어? 여기로 넘어와라 해가지고 여기 삐라가 이렇게 그 그림 맞아요. 막 등산하다가 산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게 막 도시에서 잘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써주면 이걸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 아저씨가 막 자하고 펜 같은 거 주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삐라 잘 없어. 근데 삐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난 몇 번 주워봤어. 요즘은 없나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 요즘 삐라 주운 사람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 하여튼간 삐라는 북한만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남한도 보내요. 물론 내가 남한이 보낸 삐라를 본 적은 없지. 아, 남한이 북한한테 보내는 거니까. 하지만 남한도 보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삐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삐라인 거죠. 쉽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게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북한으로 간대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이제 혈안이 돼서 이 풍선을 찾아가지고 총으로 쏴서 이걸 다 떨어뜨려버린대요. 그게 이제 국경지대에 군인들이 하는 일인 거죠. 풍선 잡아가지고 떨어뜨리기. 참 힘들게 살아요. 여기까지 7이었습니다.